나 이긴 거야. 어? 그러면 1대0. 야, 우리 50년대이다. 아! 와, 뭐야? 아니, 나 2대 이겼다. 많이 많이 늘었는데? 어디 갔지? 그래, 안녕. 공개하는 누나. 네, 안녕하세요. 야, 차렷! 어, 아니야, 태우야.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인사했으니까 차렷, 경례 이런 거 안 해도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렷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네. 야,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토요일이 됐네? 네. 토요일 하면 생각나는 거 많지? 어, 일찍 끝나요. 선생님, 하루에 안 가도 돼요. 토요일이 재밌는 토요일이래요. 네, 좋은 날이에요. 그래. 무엇보다 내일은 쉴 수 있는 일요일이구나. 네. 자, 오늘 즐거운 토요일. 재미있는 노래와 율동을 하면서 하루 시작해볼까? 네. 자, 이 노래 아는 사람? 몰라요.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보는 노래야? 네. 그래. 둥근 해가 떴습니다 라는 노래를 하지. 네. 그래, 그 노래의 곡에다가 노랫말만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개고장이 삼총 사다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대로 하면 돼요. 대부장이 삼총사가 하면 박수 8번. 다 같이 해봐요. 시작! 틀렸다. 사랑을 하면 그게 사랑 모양을 그려줘. 자, 다음. 제일 먼저 툭툭 치고 왼쪽 옆 사람 등을 쳐주는 거예요. 자, 같이 해봐요. 시작! 제일 먼저 툭툭 치고 자, 다음 옆사람 간지럼을 태워요. 꽂지 말아요. 재물 때는 확실히 이쪽 저쪽 옆사람 꽂으면 주세요. 자, 다음 다시 한번 툭툭 치고 아까는 왼쪽이었죠? 네. 이번에는 오른쪽 옆사람 등을 쳐주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툭툭 치고 악수하세요. 합니다. 미안해. 자, 이제는 예도의 말을 듣고요. 나중에 악수를 합니다 하는 데서 옆 사람하고 포옹을 합니다. 자, 포옹을 합니다 하고 사랑해. 사랑해. 준비하면 박수 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다시. 준비. 야!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네. 글쓰기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알지? 네.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꾸며보는 거야. 자, 먼저 글쓰기를 하기 전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는 대로 얘기해 줄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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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까? 옛날 옛날에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살았는데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거북이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토끼가 약 올렸어요. 야, 느린 뭐 거북아. 우리 저기 동산에 있는 큰 소나무까지 누가 빨리 하나 시험해볼까? 그래, 좋아. 그래서 둘은 경주가 시작된대요. 토끼를 출발하면 샥! 내려가지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바꾸어서 꾸며보는 거야. 글쎄,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꾸민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다른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줄게요. 네. 네. 개미와 배짱 이야기 다 알지? 네. 자, 그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짠.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개미들은 몹시 목이 말라서 시원한 샘을 찾아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나무 그늘에서 배짱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를 기울이던 개미 한 마리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우리 저기 배짱이가 노래하는 곳으로 가보자. 가서 박수도 쳐주고 물도 얻어 마시자. 배짱이는 목마른 개미들에게 물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개미들은 정신없이 물을 마셨어요. 그것을 본 배짱이는 다시 롤롤롤롤롤롤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배짱이는 하루 종일 노래를 하는구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걸까? 개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길을 떠났어요. 낙엽이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가을이 왔어요. 개미들은 겨울에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닥에 먹이를 발견했어요. 집으로 오자마자 엄마 개미에게 자랑을 했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오늘은 아주 커다란 먹이를 구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엄마, 왜 그래요? 너희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니? 너희들은 도대체 은혜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얘들아, 지난 여름 우리가 몹시 목이 말랐을 때 배짱이가 물을 주지 않았니? 자, 잘 보렴. 이게 바로 그 배짱이 아니다. 어서 밖으로 가서 이 배짱이를 잘 묻어주도록 해라. 개미들은 배짱이를 양지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어요. 이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됐어요. 개미들은 옷간에 겨울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왠지 심심했어요. 심심해. 배짱이의 노랫소리가 듣고 싶다. 개미들은 배짱이의 노랫소리가 자꾸만 그리워지는 것이었어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고 떠난 배짱이의 고운 마음씨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와, 좋다. 네, 자, 여기 또 새로운 글래? 네. 무슨 그림일까? 내가 보라색이지. 그래. 자, 여기 있는 그림은 모두 속장인데 사실은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이 빠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이 여섯 번째가 되겠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속장의 그림을 가지고 여섯 장의 그림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야. 빠진 것도 연결돼. 야, 빠진 그림이 세 장이래? 세 장이야? 세 장이 아니라 석장. 석장이 맞겠지? 그래, 빠진 석장의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꾸며서 여섯 장의 그림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자, 시작해 볼까? 네.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연필 직접 깎아서 쓰기로 했지? 없어?
그림은요, 지금 바닷가 어느 마을로 동물들이 소풍을 와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늑대가 지나가다가 얘네들을 보고서는 이야, 고놈들 참 맛있게 생겼다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입맛을 짜증 다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늑대가 짠 하고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난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다. 생각 같아선 너희를 다 먹고 싶지만 특별히 아령을 베풀어서 몇 마리만 먹겠다. 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해서 지는 편이 내 먹이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거북이들은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에서 질 건 뻔하기 때문이었죠. 이때 토끼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늑대님, 늑대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거북이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늑대도 미웠지만 토끼도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했던 토끼가요? 얘들아 이리와봐. 그래가지고 뭐라고 작은 소리로 서근서근댔거든요. 그랬더니 거북이들은 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늑대가 아이고 이제 배고파 더 이상 못 참겠네. 야! 니들 빨리 경주 안 할래? 그래가지고 이 토끼하고 거북이는 경주를 하러 갔고요. 이 늑대는 아주 건방지게 턱을 이렇게 괴고 누워가지고서는 조금 있으면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다 이거지 하고 룰루랄라 막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요 어디 요것들이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그러고 토끼 언덕나무를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토끼들이 거북이를 업어서는요 이렇게 땀에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않고 아주 열심히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거를 바라본 늑대는 이 토끼하고 거북이의 우정에 부끄러워져가지고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 그치? 네. 회심이 생각을 참 잘 드는 글이었어요. 여기 또 두일이가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해냈어. 그래. 토끼와 거북이가 저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입맛을 다시고 있던 늑대가 말이야 토끼와 거북이가 통과해야 할 외나무 다리를 앞질러 가서 다리를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외나무 다리 밑에는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떤 동물이 강물을 건너지? 토끼가요. 어떻게 건넸을까? 거북이가요. 두일이 생각이랑 같구나. 그래서 강물을 통과할 수가 있었대. 그것을 보고 화가 난 늑대가 또 앞질러 가서 이번에는 구름다리를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구름다리 밑에는 바위도 많고 아주아주 험한 계곡이었대. 그런데 거북이는 다리가 너무 짧아서 그렇게 험한 길은 갈 수가 없었대거든.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지? 토끼가 거북이를 무릎 태워가지고요. 선생님 저기요. 토끼가 거북이를 번쩍 들어서요. 저쪽으로 휙 번졌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일이 생각이 조금 다르다. 두일이는 말이야 거북이가 머리와 팔 다리를 껍질 속으로 쏙 집어넣으니까 마치 바퀴처럼 됐대. 그것을 토끼가 다치지 않게 살살살살 굴려서 계곡을 통과할 수가 있었대요. 그것을 보고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난 늑대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고 거북이를 꽉 물었는데 아 그만 잘못해서 거북이의 등껍질을 물고 말았어. 어떻게 됐을까? 이빨이 아파요. 이빨이 모두 박혔어요. 이빨이 몽땅 빠졌대. 그래서 두일이 글쓰기 제목은 이빨 빠진 늑대. 이야 정말 감탄했어요. 나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써서 정말 정말 놀랐어요. 그래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겠지? 네. 오늘 끝으로 일기감 내줄게. 네. 다 같이 읽어보자. 더불어 사는 세상. 얼마 전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 우리 집 연립주택인 거 알지? 네. 네 그런데 그
큰 길에서 그 연립주택까지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집에서 힘을 합쳐서 레미콘 트럭을 부르기로 했어. 레미콘 트럭 뭔지 알지? 네. 레미콘 환자. 그런데 비도 오고 또 여기저기서 건축을 많이 하니까 그 트럭이 오는데 쉽지가 않았었나 봐. 그래도 나중에는 어렵게 트럭을 석 대나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트럭이 온 다음에 시작됐어. 여러 집에서 서로 자기 집 앞에 포장을 먼저 하겠다고 시멘트를 나누면서 그냥 싸움이 났어요. 집주인들이 다투고 있으니까 트럭 한 대가 어느 한 집 앞에다 시멘트를 모두 쏟아놓고는 시간이 없다면서 그냥 가버렸어. 결국엔 아무도 쓰지 못하고 모두 굳어버렸어요. 와, 지겨워. 이건 어른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앞세우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지? 네. 더불어 살게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또 더불어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감으로 삼아서 일기를 써오는 거야. 네. 조금 어려우면 부모님하고 상의해도 좋아요. 네. 자, 오늘 공부 그만하자. 네. 선생님, 질문인데요. 저기 앞으로 정말 저희들한테 아침 답습하고 숙제 안 내주실 거예요? 그래? 정말로요? 정말 안 내주실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진짜요? 진짜요? 선생님이 만일 그냥 숙제 내주시면 우리는 어떡하죠? 아, 근데 이제 선생님 엄마가요 숙제 안 내주신다고 뭐라고 그래요. 네. 그 선생님만 내주세요. 네. 선생님이 숙제 안 내주니까요 내가 공부한다고요. 엄마가 학교를 전화한다고 했어요. 선생님만 좀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야단 안 맞으세요? 선생님 조금만 내주세요. 네. 선생님 엄마는 먼저 숙제하는 게 낫죠. 너도 자리에 앉아봐. 조금만 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예예요? 아니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 기계인가요? 아니요. 알림장에 모두 똑같이 적어가는 숙제가 없다고 숙제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때 기분 좋은 거 몰라요? 안 해오면 때리고 학생들은 매 맞고 그런 숙제를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나도 싫어요. 하지만 내가 미리 나누어준 한 달 학습 계획표를 보면 거기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책이나 또 찾아야 할 자료들이 보이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찾아내고 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공부고 진짜 숙제예요. 내가 왜 숙제를 안 내줘요? 다른 방법으로 내줬을 뿐이지. 맞아요. 그렇지? 네. 얘들아. 네. 노래하고 집에 가야지. 네. 네.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고양이 불까? 네. 아카시아
아, 자, 퀴즈 오십니다. 오늘이 내 출발. 앉아, 앉아. 네, 직원 총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있겠습니다. 진학기가 이 특히 바쁘다는 게 이거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학교가 올해 세운 목표를 꼭 달성해야 돼. 우리 학교가 신설 학교인 만큼 그 중학교 진학률, 학력고사 평가 이거 특히 신경 쓰세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상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영어 방송 청취를 5학년하고 6학년에 실시하는데 이거 좋은 효과 있어야 돼. 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이 소기의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 많은 재정이 필요해. 해서 일반 기부금이라든가 이 컴퓨터 보급을 위한 특별 기부금들은 이 각 담임 선생님들이 잘 상의해서 협조해 주세요. 나의 교육관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말 참 좋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거 음미할수록 좋은 말 같아. 자, 이 말 잘 상기해 주시길 바라고. 자, 교감 선생님.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산수를 강조하나 한 말이 이거 입시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과목이다 이겁니다. 해서 마침 자습 시간에 이 산수 문제 꼭 좀 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했으면 좋겠어. 자, 각 담임 선생님들 그 교장 선생님 말씀 명심하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돈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떤 영어 교재비, 극기면 참가비, 우유값, 전기저축, 그리고 육성회비 이거 이번 주 안에 좀 받아주시고 이 폐품 수집도 다른 학교랑 다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어제 나눠드린 체변 봉투도 기일 내에 걸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위성금 모금에 관한 공문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워낙 특별한 성금이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씩 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학교에 잠정적으로 할당된 액수로 봐서 선생님 한 분당 한 2,000원씩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별 이유 없으면 2,000원씩 내는 걸로 하고 월급에서 따기로 하겠습니다. 방위성금에 관한 건 아니죠? 바로 성금 문제인데요. 그게 방위세처럼 꼭 내야 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정성껏 내는 돈입니까? 그야 방위성금이니까 세금은 아니겠죠. 이 문제를 저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교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과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실천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성금 문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내도록 해야죠. 어떻게 일률적으로 걷자고 할 수 있습니까?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나? 특별한 거
아니야?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더 중요한 거 선생님 중요한 건 알지만은 이렇게 얘기해봐야 젊은 사람이 본인처럼 하고 이런 거 왜 생일입니까?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말씀 한번 들어보죠. 하세요. 예. 돈 2,000원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조차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제 최 선생님. 막 그 앉아. 막 시간도 늦고 하니까 이 종래 이걸로 맞지세요. 종래가 좀 긴 것 같아. 교장 선생님. 예, 그럼 오늘 종료할 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 얘기 해봐야 할 수 없어. 몰라. 몰라야지. 진짜. 최 선생님. 네, 종례 시간에 길게 토론하는 거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뭐 최 선생님 말씀 맞다나 교육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일 게 많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저도요. 그 어쩔 땐 당국이나 정책이 정말 너무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뭔가 바뀌어야죠. 아, 그러려면 시간도 걸려야 되고 또 방법도 표현해야 되고. 저 윗사람들 사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크게 바뀌어야죠. 아 근데 전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최 선생님, 그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의 그 움직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몸 다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토끼 예비 반스 튼튼하지요. 지기봉도 튼튼하지요. 천년을 입으면 뒤집어 입어요. 즐기고도 튼튼하지요. 만년을 입으면 빨아 입어요. 즐기고 생청소 다 했어. 그래 다 했니? 다 했어. 우리 태워. 다 했어. 그래 주셔. 네. 야 태워 가자. 야 우리 떡볶이 먹자. 응. 네가 좀 사줄래? 왜 그래? 네가 밀었잖아. 내가 언제 밀었어? 태워야. 지금. 선생님 예전 노래. 진짜. 이게 더 크다. 태호야, 3번 먹자. 응? 자. 너무 맛있다. 먹어. 태호 요즘 무슨 고민 있니? 고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어려워하지 말고. 응? 없어요.
5시에 일어나요. 뭐 때문에? 공부요. 공부가 잘 됐니? 태호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태호 하율이가 나한테 얘기해 줄래? 선생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요. 엄마랑 같이 문제집 풀어요. 이달학습하고 다달학습이요. 아침 먹고 학교 왔다가 학교 끝나면은 컴퓨터 학원에 들려서 속셈 학원에 가야 돼요. 토요일마다 영어 공부하고 미술 학원 가고요. 일요일에는 또 다른 문제집 풀고 피아노 레슨 받아요. 공부를 왜 하지? 대학 가려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 나온 대학 꼭 들어가야 된대요. 태훈은 이 다음에 가서 뭐가 되고 싶니? 대학생이요. 태호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지? 맞아. 제일 못하는 과목은? 태호야, 못하는 과목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잘하는 과목으로 자신을 가져봐. 응?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태호 문제 생각해볼게. 우리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보자. 응? 네. 먹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네. 어깨 펴고. 아니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아니 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태우는 선생님이 나무라고 하셨다니 걱정이 됐어요. 아, 저 잠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저 태호가 학교에서는 잘 지내는데요. 집에서는 좀 어떤가 하고요. 아유, 집에서야 잘 지내죠. 아니 근데 우리 태호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일은 없어요. 근데 태호가 요즘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아버지가 좀 유별나서 내가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 5학년이니까 서서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아버지가 큰 소리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5시부터 공부를 시키시는군요. 아유, 일찍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줘야죠. 저 말 좀 하지만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제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따르지 않으세요? 선생님께서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기죽어 지내지 않도록 하시는 건 좋지만 공부 열심히 시키고 숙제 많이 내줘야지 아이들이 현실에 잘 적응할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땐 학교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 아이만큼은 집에서 따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 대학 보내려면 할 수 없죠. 학교 교육이 어떤 점이 불만이시죠?
저 얼마 전에 그 강남의 8학군에서 전학원할 학부모를 만났는데 전학 와서 시험을 봤더니 7개를 틀렸는데도 반에서 1등을 했대요. 그 학교에서도 1, 2등을 다투었다는 아이라는데 아니 거기서 한 개만 틀려도 1등을 못 한대거든요. 학교마다 실력 차이가 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정권 안에 들어가도록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저 태호가 공부도 잘하고 또 반장이라 회의를 할 때 사회를 여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태호는 남들한테 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지 않아 걱정이 돼요. 또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볼 때 다 아는 문제도 실수로 틀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이 아이한테 부담을 준다면 그건 옳지 못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태호한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버릇들이면 앞으로 나아지겠죠. 선생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아유 급하게 오느라고 이상이 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오늘 아이고 잘하죠. 음미껏 좀 대신해줘. 자, 1번에 판본체, 2번 순서 1, 2, 4, 3. 됐니? 네. 자, 3번에 2. 어서 와. 자, 몇 번까지 했지? 3번까지 4번. 응. 4번 납작할, 5번에 3, 6번 4, 7번 2, 8번도 2, 9번 3, 10번 1. 자, 됐니? 네. 시술 틀리게 한 거 있으면 가지고 나와. 맞았는데 틀리게 했거나 틀렸는데 맞게 했거나. 응. 이거 3번에 2번 맞죠? 이거 맞았는데 틀리게 했네? 네. 야, 제이어블이 저 허닝 있다? 이거 뛰어. 정말 있어? 네, 두 개. 저때도 찾아봤게 다섯 개나 고쳐놓은 그 사람? 진짜? 이거 뭔가? 야, 그럼 쟤 또 상 받겠다. 야, 우리 반이니까 상 받지. 왜 안 받아, 언니? 어이가 없어. 나 같으면 그딴 상 줘도 안 받아. 혼자로 던지냐? 몇 번? 47번이야. 아직까지 점심을 나가는 거야? 어? 다 틀려볼 때 맞겠구나. 선생님, 선생님, 저는요 이번에 다섯 개 이상 틀리면 한 개씩 맞고요. 다섯 개 안으로 틀리면 엄마랑 롯데월드 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이거 3번인데 틀렸다 그랬는데요? 우이라. 네? 이거 뭐니? 원래 그렇게 쓴 건데. 지은이야. 아이. 자리에 앉아. 정말로 네가 맞게 썼으면 공부 끝나고 남아 있어. 고쳐줄게. 아! 얘들아,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말이야. 그때 시험을 보는데 미술, 음악, 이론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몰라. 그때 미술 시험 문제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16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이름 3명을 쓰시오 하는 게 문제였었는데 어떤 아이가 답안지에다가
자기 이름, 담임 선생님 이름, 미술 선생님 이름을 썼단다. 그 소문이 전교에 쫙 퍼져서 아이들은 걔를 볼 때마다 재밌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정했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말이야. 너희들도 시험 볼 때 막막한 심정 느꼈겠지? 네. 선생님 떨려요. 왜 떨리니? 맞을 생각부터 하니까요. 너희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시험지 나누어주면 집에 가져가면서 폭발 붙이는 자리 있지? 아니요. 있지? 아, 시험지 괜찮아요. 정말? 네. 내 엄마한테 들키면 되게 어려운데. 내 엄마 들라고 고친 적 야. 있어. 아, 시험 보고 집에 가서 매 맞아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에이, 괜찮아. 됐어, 내려. 집에 가면 매를 어떻게 받니? 내려. 틀린 수대로 맞아요. 나라 하여튼 무조건 맞아. 얘들아. 시험을 보고 틀린 게 있으면 그것을 왜 틀렸는지 확인해서 다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매를 맞거나 평가를 받는다면 부모님들한테도 잘못은 있어요. 시험지를 나누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야단맞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은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미리 걱정하지 않을 위치에 가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부족한 과목의 공부를 더 해오도록. 알겠지? 네. 저 선생님, 근데 저기 시험지 안 가져가면 학원에서 되게 혼나거든요. 맞아. 학원에서 시험지 감사한데. 네. 선생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선생님 뭐 하세요? 드리라, 너 뭐 하니? 어. 왜 그래 하시나? 선생님 뭐랄까? 집에 가서 어머니 오시라고 지금 당장. 빨리 못 가니?
그 5번에 3번을 맞게 해야 우리 반의 육성회 임원아들이지 그 녀석이 상을 받게 된단 말이야. 아, 그 녀석 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최선생. 저기 보세요. 뭐? 학교에서 학부형이 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네요. 최선생. 자체 조사를 해서 이 문제 처리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길.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만. 교감 선생님. 예. 황주. 네. 그 몇 년 전 민중교육 사건 알죠? 네. 그 이후에 이 교협이다, 전교협이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춰놓고만 일선 교단에서 의식화 작업을 아주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뭐 교사협의회 소식기를 돌린다 아니면 이상한 설문지를 돌린다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 어디서요? 그 교무실에서들 그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책임자인 나도 모르는 일이 어떻게 교무실에서 일어난다는 게? 교감 선생님 말은 기억하셨어요? 아니, 전체
햄버거. 아,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의식화 작업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그 뭡니까? 그 바로 며칠 전에 그 시교육위원회에서 내려온 의식화 미국사를 24가지 공문. 그거 못 보셨어요? 의식화 교사들은 뭐 가슴에 빨간 딱지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교육 공문에서도 보면은 그 젊은 선생들 중에서 그 학생들에게 특별히 인기 있는 교사, 숙제를 내주지 않는 교사, 이 학생들하고 장국경 가르치면서 연극 만들어주는 교사들, 학급 문집을 만들어주는 교사, 학교장의 허락도 없이 책자를 펴내. 한겨레인가 뭔가는 그 이상한 신문기사만 읽어주는 교사들 말이야. 이렇게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젊은 선생들 이거 감독 잘해야 됩니다. 그 우선 말이에요. 그 민주화를 표방해서 그 제멋대로 학급 운영하는 교사들. 그 1차 대상이. 예. 그 황진만이라도 한 명 있지? 네, 5학년 2반. 그 최선생, 응? 교감 선생님. 아, 예. 이게 저 나한테 온 학부모 항의 전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 1.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 2. 사회 시간에 교과 내용도 잘 취급하지 않고 울산 등지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데모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한다. 3. 이북을 편드는 듯한 말을 한다. 4. 자녀를 다른 반으로 옮기고 싶다. 5. 다른 반에서 공부한 내용을 보면 부럽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교장 선생님. 예. 저도 그 이런 비슷한 내용의 항의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길래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달라요.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민주적 훈련을 쌓는다는 미명 아래 사회 문제를 토론시켜서 부정적 인성교육을 주입시켜. 아, 요즘 같은 개방 세상에 국산품 매월 지나치게 강조해서 말이야. 은근히 반미의식을 부추기지 않나 말이야. 단일 민족임을 내세워서 통일교육한답시고 이북을 찬양해. 이러면 이거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 이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할 규범이 뭐겠어요? 이거 예절 아닙니까? 질서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육이고 뭐고 사회가 끝장입니다. 네, 이 복무기간 강화해서 이 교육을 지켜야 합니다. 교감 선생님. 아, 예. 그 학급 교육 녹조사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순찰을 강화해서 그 수업감도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황주인. 자, 5학년 2반에서 자행된 의식화 교육 능력자를 뽑아서 나한테 보고해. 예. 이 나라를 말아먹을 의식화 교육은 이 학교에서만큼 나한테 뿌리 뽑겠어. 좀 이상하지? 네. 그래, 횟수를 1989년이라고 써오던 것을 헤어져 살아온 45년이라고 바꿔 쓰기로 했어요. 우리는 흔히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을 기억할 때 쪽지에 적어서 눈에 잘 띄는 데다 이렇게 붙여놓곤 하지? 네. 그래, 그러면 우리 결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통일이요. 그래, 어서들 와라. 생각이 앞선 사람들은 벌써 분단이나 또 통일 염원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내가 잘 아는 경남 거창의 샛별국민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은
헤어져 살아온 이란 말이 어린 사람들의 가슴에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쓰기로 하셨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가 돼서 살아야 할 우리 결애가 크나큰 아픔을 가지고 헤어져 산 지 벌써 45년이나 되었다는 뜻이야.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 가슴에 보람깃을 다는 것처럼 앞으로 일기장이나 또 편지 끝에다가 나는 계속 그렇게 쓸 거예요. 양선대 쓸래? 경기도? 선생님 저는요 허리가 잘린 토끼 45년 그렇게 쓸 거예요. 왜? 아 저기 잠깐. 그치? 그래. 자 오늘은 차례대로 모델이 돼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구나. 네. 선생님. 모델이 되세요. 나야? 네. 알겠어요. 선생님이 약속하세요. 네. 시켜줘. 그래 그럼 약속대로 오늘 내가 모델할게. 자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니? 선생님 신명대처럼요. 선생님 잘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니? 네. 잘해요. 아 선생님 이쪽으로 좀 돌려주셔야죠. 네 움직이지 마세요. 아우 선생님 오른쪽으로. 아이 여러 각도에서 그려야 다양한 그림이 나올 거야. 선생님, 처음에 들었던 표정 바꾸시면 안 돼요. 선생님, 김치하세요. 웃으셔야지. 그런 표정이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조용히 좀 해. 네 목소리가 더 크다. 입으로 그리냐? 빨리 그려줘. 내가 마녀처럼 생각됐나 보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감탄하죠? 왜 감탄할까요?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은미가 그린 그림은 참 좋았어요. 사실적인 표현도 좋지만 그림 속에 내 인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또 석환이의 것도 표정이 살아있어서 좋았고 태호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대로 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이는 것만 그대로 표현을 잘했어요. 또 지원이가 표현한 내 머리도 아주 독특해요. 또 두이리의 그림도 두이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보여져서 아주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혼낼 때는 부모님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질 않죠? 그럴 때 부모님의 얼굴을 아름답게 그린다면 그건 솔직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또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방에 살며시 들어오셔서 매맞은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실 때의 얼굴을 악마처럼 그린다면 그것도 솔직한 그림은 아니죠.
좋은 그림은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감정이 들어있어야 해요. 그런 뜻에서 두이리의 그림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이리의 그림을 통해서 나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두이리를 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1학기 때 나는 내짝 은미를 많이 못 살게 했다. 그 이유는 은미가 공부도 못하고 툭하면 울었기 때문이다. 그런 애가 내 짝이라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선생님 몰래 많이 때리기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에게 꾸중을 하셨다. 전에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은 대체로 선생님을 잘 그리려고 했다. 그러나 난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다 보니 선생님이 마녀처럼 그려진 것이다. 선생님은 속으로는 화가 나셨을 텐데 겉으로는 웃으셨다. 그래서 난 더 괴로웠다. 오히려 야단을 치셨으면 난 울지도 않고 그냥 넘겼을 텐데 선생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날 아끼는 것인지 아니면 미워하시는지 말이다. 그러나 난 선생님이 날 좋아하신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지난 1학기 동안 괴롭혔던 은미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미랑 다시 짝할래요. 은미야 일어나 손 내리고. 자, 이거 두이리가 봤으면 하는 책을 골랐어. 자, 이 책은 모두 두이리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샀으니까 집에 가면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여기 영수 좀 있으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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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먹을 거야? 모래 약식이야. 이거 먹을까? 야, 나 이거 먹어라. 네, 이거 먹어야. 주면 달리기
있습니다. 그 나무는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와서 한입 한입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았습니다. 와, 낙엽이다. 야, 너 저런 나뭇잎 어딨어? 나 나뭇잎 안 가져왔는데. 책상 정리하고 제자리에 앉아. 실시. 우리 그게 뭐야? 껍데기 벗어. 대신 수업을 해주겠다. 맨 뒷줄부터 사회공책권에서 앞으로 전달. 실시. 단수 꺼내봐. 어디까지 배웠어? 지금부터 산수 20쪽부터 26쪽까지 있는 연습 문제 몽땅 푼다. 실시. 역할거려. 각 문제 5대씩입니다.
이사님입니다. 빨리 교장실로 와주세요. 성진 선생님. 알았다. 교장 선생님 하셨습니다. 빨리 교장실로 와주세요. 학생의 시체가 마산학과를 이완의 사연. 솔직히 대답해야 돼. 만약에 거짓말하거나 딴소리하면 너희들 선생님한테 좋지 않아. 알았어? 네. 목소리 봐라. 알았어? 네. 걸 만져. 고개 들어. 너희들 말이야, 헤어져 살아온 45년 그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니? 네가 먼저 쓰기 시작했나? 아니요. 그럼 너구나. 아, 아니요. 그럼 너희 선생님이 그렇게 쓰라고 그러든? 예? 아니요. 선생님이 쓰시는 걸 보고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쓰셨다 이 말이지? 네. 이 미완의 419 이거 누가 그린? 저요. 선생님이 419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 응? 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책? 네. 그 무슨 책? 이야기 한국사요. 그 책 어디서 났니? 빌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학교 도서실에서 빌렸는데요. 성지, 우리 학교 도서 목록 나한테 한번 갖고 와이. 구경리. 네. 유태호. 네. 오대신. 자기들이 쓴 거 맞지? 응. 이 교장 선생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썼나 한번 듣고 싶으니까. 너. 노태우 대통령에 대하여 노 대통령은 선거할 때 보통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서울시청에 갔을 때 경호원들의 경비가 지나치게 삼엄하여
시청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지하철 노조에 대하여 지하철 공사 측과 노조 측이 합의한 양 내용이 있는데 공사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무임승차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것은 공사 측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패스 안 무니컴 목사님의 방북에 대해 무니컴 목사님은 나름대로 통일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다. 그런데 정부 당국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말이야. 노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든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 저희들 얘기하신 거 없어요. 저희들끼리 토론해서 쓴 거예요. 정말 아무런 말씀 안 하셨냐? 네. 저기요. 사회 시간에 뉴스를 봤고요. 조별 토론을 하고 나서 각자 글쓰기를 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 뉴스를 가지고 토론을 시키셨다 이 말이지? 네. 그리고 말이야. 너희들도 아침부터 도깨비 반스 돼지불알 뭐 이런 노래 했나? 사실은? 네. 유치원 때부터 불렀는데요. 유치원에서도 가르쳐? 그리고 너희들 진달래 꽃 파는 처녀 이런 노래도 불렀지? 너희들 그 진달래 꽃이 어디 국화지나 알아? 그게 바로 이북 공산당 국화 여러분들아. 공산당 뭐? 새별국민학교지? 새별국민학교가 어디 있나 근데 알기나 해? 얘들아! 선생님! 이거 아이들한테 다 얘기 듣고 왔습니다. 제 아이들한테도 이게 무슨... 최선생! 얘들아 일어나. 그 맘대로. 저 황주인. 아이들은 보내세요. 네. 따라와. 괜찮니? 선생님! 앉아! 앉아! 앉으라니까. 왜 이래 절차를 무시하는 게? 제가 뭘 무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 3일간 병가를 냈는데 나한테 학교 책임자인 교장한테 결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건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3일 동안 아플지 몰라서요. 하루 정도 쉰 다음에 나왔어요. 무슨 그렇게 변명이 많아? 이게 어찌 됐든 학교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결근한 거는 공무원으로서 이래 절차를 무시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왜 지난 3일간 어디 갔었어요? 아파서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었냐고? 그건 왜 물으십니까? 연세대학교는 왜 갔어? 서울교사 전진대회?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온다는 사람이 학교장 마련 불법집에 참석을 해! 교사로서 교육운동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결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집회는 저녁 집회였어요. 왜 개인의 행동을 갖고 당신 때문에 평지 풍파가 되고 있잖아! 학부모 한 줄 알고 몰라! 왜 그래! 저는 이런 일 없었어요! 그럼 왜 제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시지도 않고 제 아이들을 신문하도 데려가시지? 지금 들어온 게 만든게 누군데 큰 소리야! 누가 앞에서! 황주 최선생 앉아! 앉아! 자, 폐일은 하고 네, 세 가지만 지시하겠습니다. 예, 첫째, 의식화 교육을 하지 말아요. 둘째, 헤어져 살아온 45년 이런 연어 쓰지 말아요. 셋째, 교실 뒤칠판에 학습란을 마련하세요. 네, 지시사항 이행 여부 꼭 지켜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의식화 교육이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버릇을 갖게 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식화 교육이라면 저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한 의식화 교육이 뭔지 몰라요? 현실을 올바로 봐야 된다고? 좋아! 그런데 왜 부정적인 것만 보고 하시냐고? 이게 뭐예요? 대통령 비난, 지하철 공사 비판, 더구나 군복 싸움, 그리고 나까지 비난하고! 이 만화, 미완의 4.19, 국민을 농락하는 자유당, 폭력 정치, 끌어오르는 얼굴! 이거 국민한테 어떻게 안? 양지 밖에 살고 있는 도시빈민 시리즈? 왜 이렇게 철저해? 비교육적이고 부정적이고 투쟁적이고 맞아? 왜 가난, 질병, 고통, 지식인 다 대목! 선정성 있는 홍보물들이! 아니 학교 책임자인 나도 모르는 교육을 그 당신만들이 되는 게? 교육법 제75조에 그것을 내린 지사이고 학교장으로서 당신이 된 마지막 배려! 그 생각은 꼭 지켜요! 교장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첫째, 둘째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사항은 받아들여서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뭘 적고 있어요? 당신이 신문 기자예요? 그 1위네. 그 뭐라고 적어서 1위네?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기록했는데요. 전에 있던 그 학교에서도 그따위 행동을 했으니까 건방지단 만드는 게! 형교사로서 교장 선생님 말씀 기록하는데 뭐가 잘 안 돼! 항의하겠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뒤지고 게시물을 떼어간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이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정말 딸 같아서 참고 있었더니 아니 교장이 교사도 유지를 못해 이게 뭐해? 앞으로 장학도 좀 자주 들어있어! 교실을 뒤진 것은 엄연한 교권 탄압이고 인권유린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를 안 하신다면 언론에 알리고 종례 시간에 선생님들 앞에서 공개 사과 요구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당신 마음대로 해봐. 일단 교육은 너 이거 보고 교화된 거고 이 학교 떠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봐. 뭐 하고 사과야. 교장 선생님은 학교장이야. 학교를 운영하고 총 책임을 져. 교장, 교감은 장학, 수도, 감독에 위치 있어. 학습 지도는 교육과정 안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지. 제가 교실에서 가르친 내용은 모두 저의 교육 일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어긋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4.19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역사성 의식화 운운하는 주임 선생님 같은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의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사회 역사를 볼 수 있는 지식을 쌓아서 더 이상 무식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다고? 그게 누구한테는 말버릇이야? 그럼 4.19 같은 객관적 사실을 보고서도 정치성 있는 홍보물이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자질한 게 무식한 행동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같은 교사로서 부끄럽다. 의식화 교육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언제 의식화 교육을 했습니까? 어? 안 했어? 좀 전에 네 입으로 의식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 안 했어? 그게 뭐야? 네가 뭔데 학교 말아먹으려 그래? 네가 뭐야? 교사의 자유권을 가지고 또 정당하게 따겠다고 해? 정당한테 발상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저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교협, 지교협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문제 삼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어쨌든 우린 학교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씩은 안 하고 9시만 되면 꼬박꼬박 뉴스를 보고 사회 정치 문제를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가슴이 섬짓섬짓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도 판단하기 민망한 문제들, 그 이상한 목사 사건 같은 거, 5학년짜리 애가 어떻게 치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가 이런 식으로 커가다가 그 권인숙인가 뭔가 안에 그런 애처럼 된다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혼자 사는 여잔데 아파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늘 모여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엄마. 네. 예, 하시는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20명쯤 넘었습니다. 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엄마 왜 그래? 우리 선생님 나쁜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해? 넌 걔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네 아빠가 그런 직장에 다니시길 천만 다행이지. 엄마. 우리 선생님이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가 우리 선생님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저리가 못해! 엄마가 왜 그러겠니? 다 너희 대라고 하는 짓이야. 네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너희 선생님 만나게 될 테니까 너 빨리 가서 공부나 해. 이제 다 했어? 아니 얘가 숙제하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고 참. 너희 선생님 저기 숙제를 안 내준다 그랬지? 애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못하는 짓들이 없대니까 빨리 가서 공부해. 그런 분이 의식화 교사라면 우리나라의 의식화 교사가 만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으뜸가는 목적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지혜를 키워주는 것이고 그 지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살펴 생각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해라 해라 하실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자녀교육에 관한 편지를 받은 것도 처음이지만 그 내용을 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선생님에게 담임 박탈은 너무 가혹합니다. 선생님을 우리 아이에게 되돌려주십시오. 주의 평화. 최정순 선생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이겨주세요. 우리 두일이가 꿈도 희망도 없이 무거운 책가방에 눌려 살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알려주세요. 화장품 외판 사원인 제가 샴푸와 린스를 파는데 힘쓰지 않을 것이고 무스도 그러겠습니다. 그런다고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진 않을 테죠. 지금도 충분히 가난하니까요. 꼴찌라도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꼴찌라면 갈채받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989년 5월 26일 두일 엄마 드림.
저는 지금 담임직을 박탈당하고 교실에서 쫓겨나 학교 도서실에 와 있습니다. 사태가 이대로 나아간다면 저는 해직될 것이고 또 저와 비슷한 수많은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군에 자원입대해서 군대 생활을 하던 중 초등교육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껴 제대 후 교육대학을 나와 교단에 선 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자신에게 충실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믿는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학생들에게 꿈과 환상을 지나치게 심어주지 않나 걱정입니다. 꿈과 환상을 주는 것이 지나쳐서 학생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준다면 교육의 실패입니다.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덜 심어주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심어준 결과가 아닐까요? 그동안 내가 해온 교육의 대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한없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와 같이 살아온 아이들이 내 교육의 증거이기 때문에 난 참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나한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너희들이 내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주기만 하면 된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주기만 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니? 하루를 만나도 서로가 배운 게 있다면 1년을 만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보단 낫지 않겠니? 얘들아, 우리가 이대로 헤어지더라도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리고 그동안 나하고 지냈던 이야기를 편지로 써줄래? 나중에 다시 교단에 섰을 때 더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할게. 선생님.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또 한 소년도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돈이 필요하자 과일을 몽땅 주었고 집을 지을 나뭇가지도 잘라주었습니다. 또 배를 만들도록 나무 몸통도 잘라주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떠난 소년은 오랫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소년은 지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무는 행복했습니다.